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이 그 토요일, 어 아, 토요일 6시 32분을 지금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 유엔은 어, 이미 그 어, 어, 유명무실화 되었다는 라 제목으로 이제 얘기를 하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말이죠, 굉장히 그 운이 좋은 나라입니다. 진짜 천운이라고 봐야 되겠죠. 천운. 하늘이 내린 운이다, 그죠. 하늘이 내린 운을 대한민국은 이제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 유교 때만 해도요, 유교 때 여러 가지 정황을 보면은 대한민국이 공산화가 되지 않은 것이 기적이라고 해야 될 정도입니다. 정말 기적이죠. 김일성이가 이제 그 남침을 해가지고 유교가 일어났으니까 그 우리 대한민국은 안보리 유엔에다가 이제 호소를 한 겁니다. 유엔에다가 호소를 해서 유엔에서 이제 안보리가 열린 겁니다. 안보 세계의 그 안보를 그 다루는 그런 그 유엔의 안보리 회의가 열렸는데 거기서 이제 그 표결을 한 겁니다. 표결을 했는데 <laughs> 지금도 그뭐 유엔 상임 이사국에 관해서 얘기가 나오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 유엔 상임 이사국의 공산국가로서는 이제 그 소련이 유엔 상이, 상임이사국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니까 유엔 상, 상임이사국이 5개국이잖아요. 5개국. 5개국인데, 그때 유엔 상임이사국 5개국 중에 소련이 공산주의 국가가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때도, 그때는 이제 상임이사국 중에 어느 나라가 끼었었느냐면 지금의 대만. 대만이 상임이사국 중에 하나였습니다. 근데 이 중국이 너무 지금 중공이 너무 그 경제력이 발전하고 정치적으로도 이제 영향력이 세지고 하다 보니까 아, 대만을, 대만을 이제 퇴줄시키고 이제 중공이 상임이사국을 이제 상임이사국 지위가 된 것이죠. 그래서 그렇지 우리나라 유교가 일어날 때는 말이죠. 어, 대만이 상임이사국이었고 그 유일하게 소련이 이제 공산국가 유일하게 소련이 공산국가로서 유엔 상임이사국이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제 그 한국 전쟁에 관해서 이제 안보리가 열렸는데 한국 전쟁에서 이제 에, 유엔군을 파견을 시켜가지고 침략자 그 김일성이를 혼내주자 이런 회의가 열렸었, 열렸었습니다. 그런 회의가 열려가지고 이제 그 표결이 들어갔는데 거기서 소련이 이상하게 기권을 한 겁니다. 그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엔군이 한국에 지원을 오게 된 것이죠. 그때 상임이사국 중에 한한 국가인 소련이 반대를 했었더라면 유엔군이 한국에 파병을 오지 않았던 겁니다. 유엔군이 한국에 파병을 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습니까? 대한민국은 공산호가된 것이죠. 그건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소련이 유교가 유교가 일어난 것은 소련이 김일성이를 사주해 가지고 전쟁을 일으켰거든요. 그런데 김일성이를 사주해 가지고 전쟁을 일으킨 장본인 소련은 오히려 안보리에서 기권을 하고 말았다. 그, 그 말이죠. 그 앞뒤가 맞는 거 아닙니까? 응? 한국 전쟁을 배후에서 일으킨 건 소련인데, 안보리가 열려 가지고 김일성이를... 어, 처부수는 유엔군을 파병시키자 하는 회의에서는 소련이 기권을 하고 나왔다. 그 말이죠. 그래서, 그래서 대한민국이 공산화가 되지 않은 건데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유, 유교 때 여러 가지 정황을 보면 말이죠. 그 대한민국이 공산화가 되지 않은 것이 참 기적이다. 음. 천운이다. 그렇게 말할 수 밖에 없는 겁니다. 그럼 왜 소련이 기권을 했을까? 그뭐 어, 떠드는 얘기는 또 이런 얘기 있습니다. 소련 스탈린이가 전쟁을 유엔, 유엔과 미국이 이제 개입하게 만들어가지고 유엔과 미국이 대한민국에 개입하게 만들어가지고 중공의 중공의 모택동의 힘을 빼자. 그러니까 중공 중공의 모택동이하고 미국의 싸움을 일으켜 가지고 모택동의 힘을 빼버리자, 이러한 속셈에서 그 안보리 회의 때 소리는 기권했다. 뭐 이런 소리 있습니다. 그것이 아마 정설로 지금 인정이 되는 얘기인가 봐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게 무슨 아닙니까? 유교 어. 전쟁은 스탈리니가사주해서 일으킨 전쟁인데, 막상 전쟁은 일으켜 놓고. 유엔군이 파병하려고 하니까 기권을 하고 나온 겁니다. 그래서 그 유엔이 창설되고 나서, 유엔이 생기고 나서 그 강력한 안보리가 열려가지고 강력한 안보리를 제재했던 첫째 그 사건이 한국전쟁이었습니다. 한국전쟁 때는 진짜 유엔이 가장 강력하게 그 조직된 유엔이 유엔의 깃발을 앞세우고 한국전에 참전을 해 가지고 대한민국의 공산화를 막은 것입니다. 근데 그때는 정말 유엔이 막강한 힘을 가졌다고 해야, 되겠, 해야 되겠죠. 근데 오늘날 유엔을 보십시오. 뭐 어떤데 심저 전쟁이 벌어져 가지고 안보리가 열리면 말이죠. 안보리가 소집돼 가지고 회의가 열리면. 유엔 상임이사국이 5개국이라고 했잖아요. 5개국 중에 이 러시아하고 중국. 러시아하고 중국은 이전에 이제 공산 계열의 나라였단 말이죠. 지금 중국은 뭐 어, 사유주라고 사유주의라고 떠들긴 떠들긴 하지만 그게 말 바꾼 거에 지나지 않고 어, 중국은 아직도 공산주의라고 볼 수가 있고 있고요. 러시아는 민주 허울은 민주 국가라고는 하지만 그 러시아도 아직도 그 공산주의적인 요소가 많아요. 그러니까 그 중공하고 과거의 공산주의 나라였던 러시아하고 어 비슷한 두 나라가 이제 공산계열의 빨갱이 두 나라가 유엔 안보리 상임 이사국을 차지하고 있다. 그래서 뭐어 침략자를 응징하자. 침략자를 무찌르자. 이렇게 유엔, 유엔의 결의, 유엔에서 결의를 하려고 해도 꼭 러시아하고 중국이 반대를 하고 나와 가지고 힘을 뺀다고 하죠. 그러니까 유엔군을 파병 못하게 그렇게 만들어 버린다 고하죠 요번에 그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해 가지고 전쟁이 벌어졌잖아요. 그렇게 전쟁이 벌어져 가지고 유엔에서 또 안보리가 소집된 겁니다. 안보리 회의가 소집돼 가지고. 러시아를 어떻게 제재해 볼까 이렇게 해서 이제 안보리가 소집됐는데, 음? 아니 전쟁을 일으킨 장본인이 상임이사국인데, 에? 그게 뭐 되겠어요? 응징이 되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자기가 자기를 응징 응징하겠다고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그러니까 전쟁을 일으킨 장본인이 러시아인데, 러시아가 바로 유엔 상임 상임이사국. 중에 하나다, 그거죠. 그런 그 이유로 다 해가지고, 유엔은 이미 그 호수합의가 됐습니다. 유엔은 아무런 힘을 못 써요. 유엔이 할수 있는 일은 그 안보리라는 것은 말이죠. 안보리라는 것은 이다유명무실화된 거고, 유엔으로서, 그 유엔으로서 이제 할수 있는 일이라는 것은 뭐, 어, 평화, 저, 세계 뭐, 기후라든지 뭐 이런 일 뿐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뭐굶주리는 기한 뭐 난민을 돕는 이런 일만 할수 있는 것이지 실질적인 분쟁에 개입해 가지고 어 평화를 지키는 지키는 려는 강력한 힘이 이제 없어졌다고죠. 유엔은 어. 여러분들은 이걸 하셔야 돼. 유엔은 이제 별볼 별 일이 없어졌습니다. 그야말로 허수아비 단체예요. 그러니까 유엔이 그렇게 그, 그 유명무실화 되, 되다 보니까 이번에 미국이 뭐 오커스 동맹이라고 또 발표했잖아요. 예전엔그 오커스라는 게 없었습니다. 근데 뭐 오커스라는 게 뭡니까? 미국, 일본, 뭐 호주,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오커스 동맹이다. 근데 이번에 또 쿼드, 쿼드 동맹이라는 걸또 발족을 했잖아요. 그리고 유럽은 유럽엔 지금 나토라는 얘기 한층 나오고 있는데 유럽에는 또 나토 동맹이 있는 겁니다. 그럼 보십시오, 미국이 얼마나 세계 동맹을 많이 조직하고 있는가. 유럽에는 나토를 조직하고 있죠. 어? 뭐 동남아라든가 이런 데는 또뭐뭐 쿼드란 뭐걸 하고 있죠. 호주나 뭐 캐나다 이런 데는 또 오커스다 해가지고 오커스 동맹을 또어 만들었단 말이죠. 근데 그러면 유엔이 제구시를 하면은, 어? 유엔이 제구시를 하면 미국이 이렇게 동맹을 만들지 않습니다. 동맹을 남발하지 안, 않았다고 하죠. 근데 유엔이 제구시를못 하다 보니까 미국이 이렇게 동맹을 남발하는 겁니다. 이제 유엔은 지구상의 어떤 곳에서 이제 분쟁이 생겼다 해도 유엔은 그 분쟁지에 들어가서 강력하게 그 분쟁을 막을 만한 힘이 없어요. 그게 왜냐? 내가 얘기를 했잖아요. 안보리의 안보리의 상임이사국 중에 러시아와 중공이 상임이사국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유엔은 이제 유명무실화된 기, 기구입니다. 아무런 그 힘을 쓸수 없는 기구가 된 거요. 그렇게 유엔이 허수아비 기구가 되다 보니까 미국에서 이제 에, 쿼드를 발족시켰고 오커스를 발족시켰고 유럽에는 이제 나토까지 또 만들었다. 해가지고 그렇게 미국이 동맹을 남발하는 그 원인이 바로 겁니다. 어. 유엔이 제구시를 했다. 했다면은, 유엔이 제구시를 하는 그런 강력한 기구로서의 그, 존재가치가 있다면은, 미국이 이렇게 동맹을 남발하지 않죠. 그런데, 유엔은, 제구시를 못하는 겁니다. 허수아비 기구가 된 거예요. 어? 식물, 식물기구가 된 겁니다. 여러분, 내가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하는데, 유엔은 이제 보잘 것도 없는 겁니다. 여러분 유엔 유엔 타령을 하면 안 돼요. 유엔이라는 건 말이죠. 유엔에 뭐 기대서 뭐 어떻게 해보겠다? 예를 들어 예를 들어서 내가 오늘 대한민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이 김정은이한테 침략을 당했다 하면은 유엔 안보리를 그러니까 유엔한테 호소해가지고 유엔 안보리를 소집할까 아니겠어요? 유엔 안보리가 아무리 소집돼봐야 헛일입니다. 러시아와 중국 중공, 중국이 반대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만약에 김정은이가 대한민국을 침략했다면, 예전처럼 6.25 때처럼 그그 유엔에 그 기댈 수는 없고, 어, 한미동맹에 기대했던 야 것이죠. 한미동맹, 우리는 그 유엔이 아니라 하더라도, 유엔이 아니라 하더라도 강력한 그 한미동맹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구태여 유엔에 기댈 필요가 없다고 죠 그래서 그렇지 않던 그. 유엔이 이렇게 그 아주 형편없는 그 기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유명무실한 기구가 되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이번에는 그 유엔은 식물기구가 되었다. 라는 그 제목으로 얘기를 했습니다.